조상공인 손실보상 도대체 언제 해주실 겁니까?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지만 국민의 삶인 민생은 민팽당하고 있습니다. 조상공인 손실보상 도대체 언제 해주실 겁니까?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 해결을 서로 떠넘기기 하며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당 최승재 의원의 건강은 악화되어서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단순히 국회의원 한 명이 쓰러진 일이 아니라 전국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애타는 희망도 함께 쓰러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입으로는 민생을 말하지만 전국 주도권을 야당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속셈에만 몰두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유불리 계산 탓에 국민의 삶인 민생은 민팽당하고 있습니다. 4.7 재보궐선거에서 드러난 분노한 민심을 돈으로 달래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은 갑자기 필요성, 효과, 국내 경제 여건, 인플레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전 국민 휴가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급한 과제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는 외면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지경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1년이 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전히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운 터널 아래 갇혀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